아, 예, 반갑습니다. 할 말은 사실은 제가 헬로 뷰티풀 코트. 앞으로 정말 존배사. 열심히 방송을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여러분들 앞에서 드리고 싶네요. 형 바쁜 와중에 들어와서 억울하면? 바쁜 나중에 심각한 들어오셨어요? 척하네, 돼지 새기. 앞으로 오셨어요? 왕자님. 앞으로 제가 열심히 방송을 좀 하겠다. 누나 뭐야 형? 네, 제가 이런 말씀이 좀 뭐냐 여러분들에게 잘 지내고 있니? 오프닝 내곡 틀려고 방제 어그로 끌었냐? 아니요, 아닙니다. 거방송 키자마 약초 먹은 소리 좀 하지 마라 키우 키우. 예! 아우, 감사합니다. 세훈아 고맙습니다. 사랑해. 보또 일루미나티 해줘. 형 다음 주 언제 올 거야? 보또. 형좀 이따 봐, 내원자님. 네, 잠시만요. 렌즈 좀 뺄게요. 오늘도 잘생기셨네요, 왕자님. 보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닉네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입니다. 예, 앞으로 좀더 열심히 방송에 임하는 그런 자세를 좀 보여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예, 그래서, 예, 제가 드린 렌즈 말씀은 얼굴 바로 쪽으로 그 말입니다. 들어가서. 예. 네. 이런 비행신. 렌즈요? 저 집에 귀가 30분 전에 귀가 있는데요. 예, 30분 전에 들어왔어요, 집에. 이런 비행신. 좋아요, 형. 키읔, 키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제가 왜 그러는데? 아니요,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해본 거예요. 사실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예, 아 근데 이제 이건 맞아요. 열심히 방송을 해야겠다. 예, 열심히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예, 킨 겁니다. 새벽에 제가 언제 졸았어요? 전존적 없고요. 예. 뽀또 해줘. 뽀또! 형 다음 주 언제 오냐고? 키우 키우 나 코당 현상 오려고 해. 다음 주? 아, 머리? 머리 이제 뭐 다음 여기 방송으로 밀자? 진정성을 여기 보여라. 레오야? 여기 이제 밀자. 여기 게스트 밀자. 방송 좀 해. 줘. 게스트라뇨. 뽀또! 뽀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스테리 내놔, 미스테리 내놔. 아, 오늘 무조건 미스테리 합니다. 오늘 미스테리 무조건 40분 이상 야무지게 갈길 거예요. 아시겠지? 네.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돈을 안 받아요, 우리 콧박이들이. 예, 진짜 아 우리 또 어부맨이 모자르지만 나쁜 형. 모자라지만 착한 형 아니에요? 오이, 고맙습니다. 더 모아줘 해웅. 진짜 게스트 다시 돈 방송을 모아줄 원하세요, 사람 그러면? 찾아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진짜 게스트 방송을 그렇게 원하세요? 그럼 제가
역행 섭외할게요. 하면 해요. 아, 그거는 동영상 밀려서 정주행 중이었는데 왜 부르고 이야. 그거는 예, 저기 욕 먹기 싫어요. 게스트는 있고 욕 먹기 싫어요. 형이 착한 사람은 아니지 왜요? 왜요? 오이. 아, 우리 또 헬로키티님 감사합니다. 나 진짜 형 역행 합방이 보고 싶어. 뭐라고? 아무도 와주지 않는다고? 아니지. 원투. 저 같은 알파 메일이 부른데 누가 안 와요? 내가 너가 행복했으면 생각해 보세요. 네? 알파 메일이 부른데 말 됐고? 그럴 일은 없죠. 예, 무조건 오죠. 오는데 저는 그거죠. 첫 합방은 좀 의미 있는 합방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 그 최종 승인이 난 것 같아요. 뭐 저 매 달마다 스팸 메일 어떤 식사꾼이야? 스팸 메일이요? 아, 스팸 메일 아니고요. 예. 자, 알파 메일. 예. 그리고 제가 그 먹방은 또 저런의 왕쟁이야. 먹방은 앞으로 4시 이후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 하면서 먹방을 해버리니까 배가 부르고 충곤증이 와갖고 예, 그것 때문에 방송에 좀 지장이 가더라고요. 모든 게 만사가 귀찮아 보이고 예, 그래서 텐션 개작살나요. 그래서 약간 좀 배고픈 상태에서 방송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예, 아 그 식곤증. 네. 형 나 진짜 보고 싶은 리액션 있는데 만세하고 눈물이 가능해? 유유. 그게 뭐예요? 그 뭐 아예 가르요? 그거 못해요. 예. 문 열어라. 덥다. 또 왔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소녀시대 임윤아 씨가 그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좀 그런데 사실 또또를 가장 많이 알린 사람이 저거든요. 네. 근데 임윤아 씨가 또또 그 먹는 걸 방송해가지고 예, 지금 또또의 인기가 예, 그 많이 올라가, 판매량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됐더라고요. 예. 소녀시대 임윤아 씨랑 어떻게 방송을 어떻게 합방을 해? 뭔 개소리야. 아, 윤아 임윤아 씨랑 어떻게 합방을 해요? 네. 네가 어딜 비벼. 아, 그럴 리 없죠. 애초에 없지만. 예. 이건 비행시. 윤아랑 비교한다고? 네? 왜 윤아 치면 안 나오냐? 아까 나왔었는데? 지웠나? 너 자유식 와인. 아니. 예. 광고 달라고 바짓가랑이라도 부탁자. 아, 그리고 저기 그 여러분 저 그거 윤아 뚜덕 펜코에서 본 거 아니야? 에? 몰라. 아니요. 여기 그 저희 카페 있던데. 그 저 커머즈 판매왕 이거 저 예 안 하기로 했습니다. 무선 이어폰인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판매를 해서 그 어떤 이제 BJ랑 둘이 소셜 커머즈를 해서 판매를 많이 해서 누가 더 많이 팔았나, 많이 판 쪽이 100만 원의 상금을 가져가는 그걸 하려고 했는데 코트 예쁘다라며 여러분들 안 사주실 거죠? 여러분 사줄 거예요? 나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려고. 여러분 사줄 거예요? 무선 이어폰이래요. 예, 안 사죠 여러분들. 예, 그니까 왜 나이가 기지만 왜 이렇게 엄격한데? 예? 우리? 응, 바로 안 사줄게.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전자녀도 안 쓰고 저 전자녀 안 하시고 천 개 그냥 쏘신 거예요? 응원해? 그럼 저도 무언의 리액션. 머리할 때 가지고 와. 바로 안 사줄게. 버즈 에어팟 두고 그걸 왜 사? 버즈. 근데 뭐 먹는 거면은 여러분들 살 의향 있어요? 모르겠는데 무슨 약을 파는 건데?
아니 아프리카에서 이런 비행 그 소셜 그거 뭐 한대요. 그 소셜 그 커머즈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무선 이어폰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 서베가 들어왔는데 공방을 저희 집에서 제가 파는 거래요 그냥. 근데 판매량이 정말 십창날까봐 그러면은 너무 죄송하잖아요. 광고주분들한테도 그렇고. 맞죠? 안 산다고요. 안 사. 맞아요. 먹는 거면은 살 의향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은 랄프야 먹는 걸로 좀 부탁을 해봐. 그거 쓰면 버즈처럼 바로 배열인 되냐고. 이번 거는 안 된다고 하고. 먹는 거 하면 안사. 그거 먹는 거 하면은 꼭 하겠다고 말씀을 좀 드려. 형이랑 놀 거야 꺼져. 어. 또 하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코트 저는 많이 팔려서 그 마이크 장사 했었을 때는 좀 팔렸죠 아무래도. 예. 이 마이크를 쓰면 마치 코트처럼 노래를 잘해지겠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지금 그게 웃돈 주고 팔린대요. 코트천이라는 마이크가. 마이크 괜찮아요. SM58급은 돼요. 네? 증거 있냐고요?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아 그리고 어저께 제 바로미 사진 이렇게 보여드리고 뭐 했더니 여러분들 왜 자꾸 카페에다가 여러분들 키우는 그 강아지 고양이 사진 올리고 그래요? 우리 카페가 무슨 동물농장이에요? 도마뱀 올리고 앵무새 올리고 강아지 올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다들? 예. 아 동물농장이에요? 아 그래요? 많이 올려주세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 이쁜 강아지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예, 저는 이쁜 강아지만 보고 싶거든요. 예, 특히 죄송합니다. 예, 장난이에요. 장난입니다. 다 이쁘더라고요 강아지들. 시바견도 키우시고 코카스파이네일도 키우시고 예. 케인 코르서도 키우시고 앵무새도 키우시고. BJ만 보고 싶은데 방송 좀 그만해 주세요. 한번 살맞냐? 아니 저는 이건 올리지 말라. 아니 저는 외모적으로 딸린다고 생각을 안 해요. 커뮤니티 성지학 장단 답부분 가사 들렸더라. 고 라이프 뒷부분 카페에서 랄프한테 쪽지로 보냈어. 이런 비용. 그래요. 그것이 답글로 달았습니다. 죄송하다고? 아니요. 저는 거기 가사 사이트에 있는 걸 그대로 들고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랄프 씨? 아니요. 어. 가사가 없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그 DC 인사이드 바겔 아저씨들이랑 야무지게 놀다 왔어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예. 뽀삐 어제 세차했었잖아요. 세차를 해갖고요. 가지고 와갖고요. 레브 커피에서 커피 마시고요. 예. 1인당 8,000원짜리 제육볶음 예, 시켜가지고요. 같이 밥 먹고요. 예, 또 밥 사줬다고 이게 저기 또 음료수 사줘가지고 음료수 먹고요. 예, 그리고 집에 왔어요. 이거는 어제 사진이에요. 맛있더라고요. 제육볶음을 저렇게 많이 주는 데가 어딨어. 예, 진짜 맛있더라고요. 3인분 시켰는데 막 5인분을 줘. 그래서 자라게이는 오늘 방박으로 나온 거. 자라게이요? 자라게이 오늘 좀 몸이 저녁 8시쯤에 쪽지 보냈는데 못 보신 건지 그냥 안 보신 건지 마지막 쪽지 보냈거든요. 마일님 무슨 얘긴 뭐 왜요 왜요? 근데 이대지 요즘엔 바이크 일상 1.5배 속도로 간단히 리뷰해서 들을만 하다. 예? 개인 쪽지를 보냈다고요? 아, 아프리카 쪽지요. 아프리카 쪽지를 뭐 되게 급하신 것 같은데 뭐 때문에요? 마일님이요? 나한테 보낸 사람이 아닌데? 단 한 명도 보내지 않았는데? 저 닉님 역도포로 시켜있어요 방금 하나. 어? 가장 최근에 온 쪽지를 보시면 됩니다. 역도포 닉네임이 다르네요.
야, 뭐 이렇게 쪽지가 많이 왔어 나한테? 너가 다 읽었구나. 네. 나는 읽지도 못했는데 네가 다 읽으면 나는 내 쪽지를 어떻게 확인하나? 예? 제가 지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한테 소식을 그럼 얘기를 해줘야지. 예?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이러이러한 쪽지가 왔었다고. 근데 뭐 빨리 방송 켜서 오슈나 미스터리 해라. 볼 방송이 없다 돼지 새끼야. 이런 것도 제가 브리핑을 해드려야 됩니까? 캐티 언니야, 이분은 뭐라는 거야? 야, 뭐 쪽지가 뭐 이렇게 많이 왔어?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분 급하신 것 같은데 퇴근길에 코트님이 생각났고 집에서도 생각나서 쪽지 보내드려요. 심심하고 우울할 때 운동할 때 종종 코트님을 보고 듣고 힐링하고 있어요. 버스킹을 해달라고요. 앨범 엽도코 저 사람이 한 거 맞아? 예, 엽도코님이 마일입니다. 아 아니다 똑같아. 그리고 앨범도 하나 더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제가 형한테 말을 하면은 마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나 솔직히 말할게. 아니 그 저 방송에서 내가 채팅 읽고 이 정도에서 끝내야지. 뭐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뭘 아까도 머리 말리고 준비하고 머리 스프레이 뿌리고 있는데 어떤 새끼가 장난 전화를 걸었어? 형님 누구세요? 우리는 코트들. 네? 우리는 코트요. 아 동원이 아직 만나니까. 아 형님. 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형님. 뭐? 저 지금 술 먹고 있는데. 뭐? 형님 지금 팬들이 존나 많아가지고 그러는데 항상 술 존나 많잖아. 형님 장난 전화 아닙니다 형님. 술을 공유한다 그래. 아 그래? 어떤 말입니까 형님? 아 형님 지금 방송해야 돼. 아 형님 방송 전에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게 형님 그 좀 이상한 데로 나락으로 떨어지시고 형님 근데 거기서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희 친구들이거든요. 아 그러니? 어떤 거 말이에요? 아, 뭐 그러냐고. 네, 그래가지고 해님 그 응원하고 싶어가지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래, 친구들이랑 술 먹나? 아니, 해님 지금 친구들이랑 술 먹고 있는데 와... 갑자기, 아니 애들끼리 갑자기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코트 형님 나와가지고. 아, 그랬어? 해님. 여자가 없냐? 여자가 아닙니까, 형님? 자 이런 짓을 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세요? 진짜 극한 직업. 예?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너 직장부터 마렵네. 형 이렇게 착해? 언제 욕박아? 언제 배드립해? 아우 정말 끝자리. 아 근데 진짜 장난쳐 좀 그만해. 나 너무 힘들어. 나 진짜 번호 바꾸고 싶어. 장난 전화 좀 그만해 나한테. 나 너무 힘들어. 응? 특히 바이크 운전하고 있을 때 장난 전화하면 개짜증나.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 내 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시발놈이 존나 뿌리나 봐. 뭐라는 거야? 걸렁걸렁거리지 말고 말해. 사대기 돌려버리고 싶네. 뭐 응원의 메시지 이런 거 너무 좋죠. 감사드리죠. 근데 뭐 되게 큰일이 일어난 것 마냥 코트님 마지막 쪽지입니다. 보셨으면 확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놓고 응원할게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연예인 지인이라고 술자리에서 지인 자랑하는 애들 아니냐? 지인인 척 주나 하네. 캐티 언니야, 이분은 뭐 이렇게 장문으로 쪽지를 이렇게 많이 보냈어? 4일 전에 네, 약발방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뭔데? 이분은 쪽지로 그냥 대답을 안 했는데 혼자 쪽지로 대화를 하세요 형이랑. 캐티 언니님 자주 오시는 분이잖아. 이빨 빠진 모동지 같은 새끼네. 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이분이? 그러니까 그 약발방 하면서 뭐 방장한테 욕하지 마라 그런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럼 비슷한 거예요.
제가 욕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어쩔 수 없죠. 아, 지가 뭔데라니. 여러분들 그래도 자주 싸주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딸베이신 오늘도 왔어요. 딸베이신은 사고도 안 나고 오토바이 잘 타고 다니네요. 이번에 보니까는 저 딸배 헌터라는 사람이 그 저 뭐야 부산 가가지고 이제 딸배들 싹 다 잡는다고 하면서 막 선전포고를 했던데 참 그래요 무서워요. 아무튼 뭐 단속 같은 거 걸리지 마시고 이 되도록이면은 좀 예 좀 법을 지키면서 운행하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전 단 한 번도 뭐 딱지를 끊어보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돈을 못 번다고요. 다른 일을 알아보시면 되지요. 예. 딸배들은 슈퍼 플레이를 잘해야 많이 번다는데. 그치, 자기 목숨을 이렇게 담보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많이 벌 자격도 있다고 생각을 해.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돼. 근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속 180km로 제가 달렸다고요? 무슨 소리세요? 저는 꿈에서만 230km까지 달려봤는데. 예, 꿈에서. 현실에서는 얼마나 쏘는지 제가 몰라요. 계기판 가려놨잖아요. 제가 얼마나 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죠? 형 사랑해. 아, 근데 그런 신호 위반은 이제 좀 저 제가 좀 앞으로 운전을 좀 더 미숙해서 그렇죠. 앞으로 이제 좀 신호 위반 같은 거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안 그래도 근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좀 조심히 좀 해달라고. 예. 제가 만약 뭐 그런 걸로 막 이슈가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예. 꿈에서 230kg 찍었다고? 근데 오늘은 정말 죽을 뻔했어요. 네, 제가 오면서 뭐 지인이랑 통화하면서 이제 집에 돌아오고 있었는데, 야 어떤 여성분, 저는 처음으로 예 처음으로 야이 시발년아라고 욕했어요. 도로에서, 도로 한복판에서. 예. 중봉대로라고 서울에서 이렇게 저 청라까지 오고 가고 하는 그 굉장히 넓은 길이 있어요. 네, 가고 있었거든요. 진짜 정속도로 가고 있었어요. 정말. 네, 속도 지키면서. 왜냐면 통화하면서 가고 있으면 아무래도 좀 정신이 팔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운전하면서 그냥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깜빡이를 넣고 그냥 정말 거의 부딪힐 기세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삐 누르면서 이제 브레이크를 좀 잡았죠. 너무 놀래서. 같이 오던 친구가 와가지고 옆에서 확 가가지고 옆에 세워가지고 예 스네칭을 확 치면서 예 너 내려 이 개새끼야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이제 미안하다는 표시로 비상 깜빡이 정도는 켜줄 수 있잖아요. 그 쉐보레 여자 운전자분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앞에서 신호 걸리는 데서 아 올커니 옆에 딱 섰죠. 그래가지고 엔단 딱 넣고 옆에 보고 창문 내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앞만 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래도 앞만 보고 이러고 있어요. 와 너무 열받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창문 내라 씨발년아라고 했어요. 진짜. 왜냐면은 죽을 뻔했기 때문에. 저를 문을 열더니 어라 예쁘잖아. 아니 전혀. 아 너무 야구르더라고요. 예. 근데 다른 운전자분들 방해될까봐 그냥 갔어요. 가면서 너무 화나가지고. 그 기우 예. 야이 시발년아 창문 내려 시발년아 하. 아 제가 그렇게 예. 예 그렇게 안 했고요. 예 아 너네 어 쏘나 왔네. 어 그래서 GTA 온라인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나오는 그 키가 있어요. 맨손에서. 예 그러면 이제 창문 열고 예 이렇게 날리겠죠. 예. 아 더 백게를 네, 고맙습니다. 나음당한 네. 연인.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고 이제 사고 날 뻔한 것까지만 팩트. 예, 파큐를 좀 날렸습니다. 예, 처음으로 도로에서 진짜 열받더라고요.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 이거지. 그냥 운전대만 자꾸 이러고 있더라고요. 너는 지져라. 난 갈란다. 장정이었노. 잘못했다고 뭐 아니 미안하다고 얘기 한 마디 정도 해줄 수 있잖아. 요즘 볼 때마다 점점 남성성이 없어지는 것 같다. 제가요? 제가 남성성이 없다니 무슨 소리예요? 아직도 빳빳한데 아직도 현역인데 오히려 더 억눌러야 돼요 전 지금. 예.
강변북로에서 앞차가 급정거하고 서더니 운전자가 내려서 나한테 걸어오더니 한 말, 저쪽으로 나가면 성수동 갈 수 있나요? 아 진짜로? 저는 그 제가 언제나 말씀드린 전 성 기능에 전혀 이상이 없고요. 오히려 너무 좀 세요. 왜 이럴까? 왜 이러니? 싶을 때가 많아요. 마지막에 많은. 출발하면서 가운데 중지 올리시는 모습 참 인상 깊었습니다. 광대 아플 정도로 웃었네요. 제가 진짜 서울을 많이 가봤는데요. 운전 가장 족같이 한 동네가 어딘 줄 알아요? 은평구예요. 거기는요 무법지대. 거긴 매드맥스예요. 은평구 들어서면서 제가 거기를 세 번, 네 번이나 갔어요. 근데 항상 볼 때마다 그 보는 광경이 뭐냐, 거기 정말 거짓말 아니야. 거기 이제 노인분들 굉장히 많이 사시거든요. 예, 노인분들이 정말 많이 사시는 곳이 은평구예요. 근데 그냥 도로 대변 한복판에서 그냥 횡단보도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도로를 그냥 걸어가요. 그냥 땅만 보고, 예, 지팡이 짚으신 할머니도 아니고 그냥 예 뒷짐 주고 이렇게 걸어가세요. 예,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칠라면 쳐라 뭐 이런 느낌으로. 그거를 내가 오늘까지 은평구 간 게 네 번째인데, 네 번째 항상 봤으니까 은평구의 어떤 그런 민도를 알 수 있었다. 운전도요,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은평구는 다신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예, 좀 개 같은 동네였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은평구는 절대 안 가요. 너무 안 좋아 진짜. 유명하죠. 원래 은평구가 좀 유명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야, 나 은평구 구산동 6분 쇠기 펀치인데 어디 사냐? 뒤지기 싫으면 오지 마세요. 아시겠죠? 알겠죠? 예. 시비 걸지 마세요. 뒤지게 저한테 참아줄 수도 있잖아요. 저한테 맞으면 아플까 안 아플까요? 많이 아프겠죠? 예. 아프기 싫으면 오지 마세요. 아시겠죠? 은평구 무슨 주먹이요? 쥐약을 쳐드셨나? 네. 자꾸 내가 뭐 싸움 얘기만 하면 자꾸 킹기훈, 킹기훈 하는데 여러분들은 킹기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킹기훈 이겨요? 못 이기잖아요. 못 이기면 아까리 당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참 개새끼다 시벌새끼야 하는 모습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아 이겨요? 응 바디 프렌드. 근데 저도 론다 로우즈 정도는 그냥 이겨요. 론다 로우즈 정도는 저도 이겨요. 킹기훈을 못 이길 뿐이지. 예, 론다 로우즈는 이기는데. 예, 물음표 하세요. 예. 넌 체급이 비슷하잖아. 군번호지 새끼야. 아니야. 여러 번 얘기하지만 태훈이 형이 볼카노프스키까지 이긴다. 체급이 있어서 이거 진짜 레알이다. 그렇지 그렇지. 몇 년째 우려먹냐 뒤지려나. 근데 내가 아프리카 갖고 진짜 괜히 했다 싶은 컨텐츠는 주먹이 운다야. 아우 시옥벌 그놈의 론다로우지. 넌 부배선에서 심하이. 아니야 난 째원선에서 심하이. 아 근데 요즘 그 유튜브 쇼츠 보는데 그 친구 뭐예요? 예 체육복 바지 그냥 배 바지 입고 그냥 키모띠 송 이러던데 죽여버리고 싶던데 그 뭐예요? 그게 왜 자꾸 내 알고리즘에 뜨는 거야? 존나 싫어. 키모띠 송이라고 치면 나오나? 친구가 가장 김오찌 중에선 가장 좀 그 좀 찰지다. 코트 앞에 보성이라고 검색해봐라. 네?
삑보성이 뭐예요? 안 봐요? 아, 그거 뭐야? 키모띠, 키모띠, 키모띠송. 그게 안 나오냐? 아니냐? 아, 몰라. 아무튼 뭐 지금 쇼츠 보는데 그게 계속 나오고 개 짜증나. 그리고 나 그거 요즘 짜증나요. 쇼츠에서 개 짜증나는 거. 이거 알아요, 여러분들? 그게 백보성이라고 시바라. 이거 족 같지 않아요? 뭔지 알죠? 어거지 밈. 지구방이 된지 뭔지 그거. 뭔 의미지? 예, 개킹받아. 우르곤. 우르곤이요? 누가 유행시킨 거야? 아, 진짜 인싸 감성을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어디 오세아니아 부족 같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는 장구 노래에 춤추는 쇼츠 족 같더라. 존나 오글거려. 그 뭐야? 태훈아 사랑해. 같이 해줄 친구 그, 없어서 족 같은 거. 개짜증나는 쇼츠 중에 하나.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무슨 질문 답변해 주는 건데 말은 안 해. 이래. 뭐로 검색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공고에 다니는 여학생에게 질문. 그거 오미자 아니야? 몰라, 뭐 이렇게 하던데. 타투이스트로서 느끼는 점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Q&A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더라고. 공고 여학생이라고 춤 나와? 그거 욕지은 니은 먹자너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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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 난 네 세대가 싫어. 너가 공급도 공급도 신나는 노래 쇼츠로 만들어주면 안 되냐? 공고 여학생 치니까 안 나오는데? 쇼츠에서 따로 검색한 방법이 없나? 야메떼송도 궁금해. 야메떼 야메떼 야메떼송. 존나 싫어. 예. 먼저 하는데 참 찾기 어렵네요. 그지. 개 짜증나 뜨면은. 관심 없음 싫어요 누르는데도 계속 떠. 미쳐버리겠어 아주 그냥. 이거요? 코트가 찬 아기 코트? 진짜 싫다. 태훈이 형 어릴 때도 방송했었어? 전 어릴 때 방송 안 했죠. 공고 다니는이라고 검색하면 쇼츠 영상 뜨네. 아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박수. 아까 왜 내 알고리즘에 이런 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일단 그리고 뭐 너 같은 새끼 죽여버릴 거야 시발 이거 봤어요? 남경을 연 이런 비행신. 이거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카페에다 올려드리는 게 맞겠다. 마스크 써 개색이야. 나 이건 보고 개빵 터졌어. 잠시만요. 바로 올려드릴게요. 그 여기 있다. 아니 무슨 잼민이가 여자인데 존나 빡쳐가지고
이거예요. 어머, 죽어버려야지. 씨발 개새끼야. 너 같은 거 죽어버릴 거야. 씨발. 어머, 죽어버려야지. 씨발 개새끼야. 너 같은 거 죽어버릴 거야. 씨발. 아니 저렇게 왜 내 슈체 뜨냐고. 예? 무섭다. 저 친구가 꽥보성이야? 꽥보석? 꽥보석. 꽥보석. 비온 바이럴. 혹은 연기자가 됐을 텐데. 누가 잡으셨다고. 아. 그거 도와주세요에 방금 올려서 개같이 레벨업해서 도와. 어. 알았어. 지금 저기 얘기하고 있다가 어제부터 자꾸 자기가 뭐 뺑소니를 당했다 그래가지고 막 주장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카페 올리라 그러니까는 그 카페 그 레벨이 안 되고 못 올렸다고 그래. 개같이 등업해가지고 올라왔대요. 그러면 저 제가 그럼 한번 예 보도록 할게요. 무슨 일이야? 자, 제 뽀삐가 다쳤어요. 개같이 레벨업했다. 4, 5년 차 콧박인데요. 은평구 살아요. 왜요? 약 2년차 자영업자. 부침개 한다고? 아 진짜? 나 한번 놀러 갈게. 12시까지 영업하는데. 선출 선퇴 후출 후퇴 4시 오픈해갖고 11시 퇴근 5시 합류해서 마감하고. 생애 첫 차를 21년도에 뽑았다고. 비싼 차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나한테는 진짜 뽀삐라고. 경위 술 취한 옆집 아저씨가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내 차를 긁으면서 넘어졌다고. 주차를 이상하게 해서 그랬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화가 나서 내 차를 주먹으로 가격했다고. 창밖에 소란을 들은 201호 이웃분의 창밖으로 촬영으로 내려와서 차에서 번호 찾아서 영상 보내준. 11시 퇴근 후 보험사 먼저 통화 후 담당자 경찰서 진정서 진술서 작성하고 2일 지난 지금 아직 대기 중. 보자. 어? 술 취했나 보다. 주차해놓고 이 개새끼가. 아무데나 주차해놓고 이 개새끼가. 이거 야 이거 술 먹고 자전거 운전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잠깐만. 넘어지고 이씨. 아무리 차 있다 그래도 주차를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어이구. 아니 이 아저씨. 그러니까 네 말은 이 아저씨가 여기서 이로 이 방향으로 왔다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보니까 잠깐만 이게 담벼락 여기 있는데 담벼락 앞으로 네가 살짝 더 됐네. 어 설마 너도 여기 자전거가 지나갈 줄 몰랐나 보다. 어 이거는 너가 불법 주정차일려나? 사실 은평구 동네가 너무 좁고 골목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어 근데 너는 지금 보니까 너가 지금 여기 지금 딱 이 느낌이거든? 어 담벼락이 여기 이렇게 차가 이렇게 앞에 튀어나왔는데 여기가 일단 주차 공간인지 아닌지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어 불법 주정차라고 할지라도 근데 그건 있어. 어쨌건 물피도지라 그래 이거를. 그래서 너의 차를 긁고 이 아저씨가 그냥 갔단 말이야. 어 너한테 연락도 하지 않고 이거는 물피도지라 그래. 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너가 만약에 여기서 되는 게 이제 불법 주차다. 너는 그냥 딱지만 떼면 되고 이 차를 긁고 지나가고 너한테 아무런 연락도 조치하지 않았던 이 아저씨는 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어 물피도주 형사건으로 신고하면 합의 안 한다 시오 기어. 근데 이 할아버지가 들어 누우면은 너도 또 골치 아파지는 거지.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버리면 내가 봤을 때 그럴 확률도 높아. 인생 던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 만약 이 할아버지가 자식도 없고 그냥 진짜 어? 좀 어쩌라고 라는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사실 좀 그렇지. 어. 해결 방안 판금 도색 교체 존버 보상과 합의를 원하면 그때 견적을 제시하는 방법 실제 수리는 내 자유. 그렇지. 너가 이참에 너가 나쁜 맘 먹으면 솔직히 말해서 이참에 쓱 갈아야겠다. 그 앞에 부분에 한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더 높게 청구할 수도 있겠지. 선조치 후보상 어 자차 부담금 20만원 내고 수리 후 실수리비 구상권을 청구. 3번 복수 저분의 뽀삐를 부셔버리기. 내가 봤을 때는 2번이 맞는 것 같아. 아니야 형 아저씨의 영상 속 진행 방향으로 밖에 못 들어오는 골목이야. 형이 말한 종문은 사용 안 하는 문이야. 자전거 충분히 지나갈 수 있게 주차해둔 상황이고 혼자 사는. 아 그래? 너가 지금 어쨌건 너는 이거에서 네가 질까봐 고민하는 게 아니었고 이 방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아저씨 지금 진행 방향이 그냥 그대로 밑에서 올라오는 거였네? 씨발 미친놈의 노인네가 이거 쳐돌았나. 이렇게 자전거 타고 여기 위로 가다가 여기 지금 도로가 얼마나 넓어. 어? 모닝한데도 지나가겠다. 술 처먹고 지 혼자 자빠져가지고 자동차한테 화풀이하고 이거. 야 이건 이 할아버지가 미친거지. 봐봐. 야 이거 모닝한데도 지나 어? 지나 어? 잠깐만 너 여기다 네가 먼저 댔니? 아니면 네가 여기다 먼저 댔니? 이 여기 이게 먼저 되져 있니? 아니면 이게 먼저 되져 있었니? 어 잠깐만 근데 중요한 건 모닝이 아니라 이게 좁다고? 내 뽀삐도 지나갈 정도인데? 내 뽀삐가 지나갈 정도인데 이게 넓 이게 좁다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모닝이 아니고 이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야 현실적으로. 어 이게 좁다고? 성인 남자 4명이서 쭉 일자로 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이 정도 공간이면은 일반 어 자전거 길 정도의 길이 길 넓인데 이게 자전거로 지나가기 어려운 도로라고? 뭔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좀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응? 자전거 안 타보신 분들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주황색 이중 실선에 주차해뒀어도 남이 긁고 파손한 건 천이 당연한 거야. 그냥 왈가왈부할 거리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임.
그치. 이거는 뭐 너가 충분히 이긴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너한테 유리한데 이 사람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봤을 땐 너 지금 그 명 저기로 지나가지긴 하냐? 진지하게 생각해봐. 어, 컴파운드로 쓱 문지르면 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 여기 있는 거 이제 비춰서 그런 거고 이 정도면 컴파운드로 문지르면 돼.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을 하고 2번으로 가. 이거를 보상과 합의를 원해가지고 네가 이거 존버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뭐 사실 저 아저씨 자랑한 거 없거든 내가 봤을 때. 근데 너가 손해야. 어, 형이 봤을 땐 그래. 어? 여기 찌그러졌니 설마? 어이구. 어? 아 이것도 근데 컴파운드로 문대면 돼. 문대면 돼. 요것도 문대면 돼. 어? 야 이건 찌그러졌잖아. 아하. 아 100개 넘어 고맙고. 야 근데 이 정도면은 잠깐만요. 근데 불쌍한데 그냥 좋게 좋게 봐서 힘내라. 삶이 얼마나 죽다투면 저 정도로 먹었겠냐. 새 걸로 교체할 시 추후 판매할 때 감가상각 보상. 야 근데 이건 너무 같다 너. 야 야 친구야 너 근데 있잖아. 그래 너 신차고 너 첫차고 어? 근데 너 솔직히 말해서 너 포르쉐 아니잖아. 어. 보네트랑 벤다 찌그러졌어. 너 뭐 벤츠 벤츠 포르쉐 아니잖아. 야. 진짜 작년에 샀는데 그래. 그러니까 야, 솔직히 말할게. 너 이거 감가상각 보상 기준 이것까지 생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거기에 취객에 상각자 처리하려. 내가 봤을 땐 그래. 피곤할 듯. 어. 이거 봐. 감가상각 보상 기준 이거 여기까지 본다는 거는 너무 멀리 갔어, 너. 야, 너 차가 반파된 거 아니잖니? 어, 그렇잖아. 이건 아니야. 어, 거기까지 가는 건 좀 아니지, 이 사람아. 황금 도색할 때 추후 이색 현상에 너 약간 변태구나. 너 나 약간 나 내과네 너. 그지? 너 형과구나. 크지 않다. 크지 않아. 그냥 어 저기 정 아저씨 보니 벤다 소모품이라서 탈착해도 감가 없어요. 뭔 감가 상각 드립입니까? 그래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래 내 말이야. 그러니까 저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청구해. 그래가지고 받아. 어 오케이. 어차피 보험사가 알아서 해주지 않냐? 그치 청구해. 그냥 보험사에다 문의를 해가지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 그 이때 네가 다 증거를 남겨놨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이걸 중고로 팔 때 조금이라도 그런 게 손해 보는 게 있냐? 그런 거 전혀 없다. 걱정하지 마. 네가 다 가지고 있잖니. 네가 다 설명하면 되잖니. 그 차 컨디션을 볼 때 그렇게 허접하게 안 봐. 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 서차니까 좀 애길 수도 있지. 살살해 형들. 그래. 제 뽀삐 긁어준다고요? 긁어봐. 어, 긁어봐. 차주계야 힘내. 운이 없던 거지 뭐. 긁어봐. 어떻게 되나 봐. 어. 죽여 팰 거야 나는. 뭔 말인지 알겠지? 난 그래도 달아놨어. 경보기 달아놨어. 그거 건들잖아? 나한테 문자로 와. 어. 그 CCTV 바로 앞이니까 건들어봐. 인생 던지고 싶으면 건들어봐. 알았지? 촉법소년단? 나는 걔네 부모님한테 청구할 거야. 어, 애새끼가 애새끼를 어떻게 키워놨으면 이렇게 남의 오토바이를 갖다가 어? 긁어놓고 이렇게 하냐고. 혹시 상놈의 자식 아니냐고. 난 그렇게 얘기할 거야 진짜로. 리얼로다가. 네. 목비 건들면 감가 바로 따짐. 형 멀리서 목비한테 비비탄 쏴도 알아? 방탄 데칼이라서 쏴도 튕겨나가지. 우리 뽀삐 만만하게 보지 마. 어. 치료 중에 치료 금융 치료.
아무튼 제 뽀삐 얘기 언급하지 마세요. 자꾸 뽀삐를 해야겠다, 뽀삐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예, 굉장히 기분이 안 좋네요 그런 얘기 하시니까. 아시겠어요? 그럼 뽀삐 건드면 형 볼 수 있는 거지? 바로 건드려줄게. 해봐. 경찰 아저씨도 볼걸? 기분 나쁘니까 하지마 씨발놈아. 야 씨발 새끼야 하지마 씨발놈아. 야 바로 쏴줄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뒤질 줄 알아. 건들기만 해. 건들기만 해. 뽀삐 유배할 거다. 바로 바피에 나사 박아줄게. 왜요? 네. 청라스톤 건. 간질투나게 뽀삐에 딥키스하고 도망가야지. 쌈비한테 펴야겠다. 바로 쌈비한테 펴줄게. 바로 펴줄게. 어 담뱃자가 이렇게 떨어지니? 형 요즘 방송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방송 보면서 코르게 좀 느껴 안기 못디. 고맙당. 그래 첫차 고맙고. 고마워 대훈이 형 첫차라 눈물.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속상하겠지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니? 야 그리고 너 저기 전집 한다 그랬니? 형 언제 갈 테니까 전 줘. 알겠지? 부처 줘. 공짜로 줘. 알겠지? 돈 안 내. 콧박이들이 하는데 절대 돈 안 낼 거야. 내가 오늘부터 선포한다. 콧박이들이 하는데 절대 돈 안 낼 거야. 그 어디도 돈 내지 않을 거야. 다 해줘. 알겠지? 해줘. 이런 비유. 그만해라. 하지마. 저러니까 머리가 처빠지지. 이런 비행시야. 야 한번 살맞냐? 아니 뭐야. 아니 왜 이런 자세로 어서 오고 약간 이런 표정이잖아. 아니 한번 살맞냐? 이거 뽀삐 드립이야. 드립이야 드립. 드립이 몰라 드립이? 약간 집에 들어오면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어 너 보면서. 어서 오고. 한번 살는 건 아니고 살짝 괜찮네. 왜 우리 이모 닮아서? 나 똥인 줄 알았어. 야 뭐야? 이렇게나 많이 나왔어? 나 순간 똥인 줄 알았어. 아우 귀여워. 야 동물 키우는 애들 되게 많구나. 말티즈 귀에 염색 안 해. 곡물이지. 말티즈 귀 염색한 거 곡물 아니야? 그리고 약간 어떤 동네를 가보면, 어떤 동네인지는 얘기 안 하는데 어떤 동네를 가보면은 유모차에다 항상 저런 애들이 앉아있어. 귀엽다.
고양이도 많이 키우네. 귀엽네. 나도 한 마리 아니야. 많이들도 올렸네. 얘 다리가 좀 많이 길다. 얘가 원래 찌개용 고기였다고 아버지가 그냥 그 저 보신탕에 먹으려고 데려왔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키우게 됐다고. 아, 아버지 친구 찌개용 고기였구나. 이제는 가족이 돼버렸다고. 3년 전 길에서 줍줍한 강아지. 줍줍했어 강아지? 어떻게 하다 보면 줍줍할 수 있냐. 확실히 난이도는 고양이보다는 강아지가 더 난이도가 더 있지 않을까? 고양이는 알아서 똥을 좀 다 가리잖아. 그지? 대신 털 날리는 게 극혐이지. 이쁘네. 넌 도마뱀 키우는구나. 아, 얘가 그 개콘가 개냐? 맞지? 다흑에서 봤었던 것 같아. 얘가 개코지? 개코 도마뱀. 이야. 나도 그래서 가끔씩 유튜브로 동물 영상 존나 많이 봐. 이쁘게 생겼다. 핸들링도 가능해? 어우, 얘 근데 성격 되게 싸나워 보인다. 와, 개 이쁘다. 드래곤 같네. 야, 눈 봐라. 야, 너무 전문적으로 키우는 사람 같다. 도마뱀. 쟤네 되게 비싸대. 생각보다 거북이 키우는 쟤 우리 우리 집도 자라 키우는데 거북이 키우는구나. 나도 자라 저기 보여줄까? 나도 자라 보여줄까? 근데 오늘 자라가 많이 아프대. 우리 집 거북이 22살이야 형. 아, 그래? 22살이야? 와, 진짜 지린다. 자라 아직도 아프냐? 뭐 한대 자라? 자라 씨 머리가 아프다 그러거든요. 아, 머리 아파? 나오지 마 그러면. 네. 나오지 마, 나오지 자라 마. 자라 씨 격리 시켜야 돼. 격리 시켜야 돼. 네. 예. 자라 씨 나왔네요. 자라야. 예. 많이 아프나? 아니 약 먹고 많이 나왔어요. 좋아졌나? 그래?
자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 자라. 예. 이상한 걸 주문하셨네요. 아니 잠깐만. 야 저렇게 작은 걸 주면 어떡하냐 랄프야. 저게 제일 큰 거예요. 뭡니까 이게? 아니 봐봐봐. 되게 귀엽다 이거. 야 안에 뭐 들어가? 가방이에요. 가방이야? 야 이거 나 저기 뭐야 바이크 가방으로 쓰고 싶은데? 뭐가 들어갈까요 형? 괜찮은데? 엄청 조그만해 보이는데? 가방이야? 네. 되게 이쁘다. 여기 나 줘. 여기다 담배랑 그걸 끼고 다닐 거예요? 어 이쁘잖아 귀엽잖아. 잠수교 같은데 이런 거 딱 메고 가면 다니면은 어? 바이커들한테 얼마나 눈 어? 관심을 받겠어. 그렇지 않아? 난 내부 해볼래. 어, 되게 이쁘다. 좀 작을 수도 있어요. 이거 어린 용이에요. 나 해줘. 어. 작지 않네. 귀엽네. 이쁜데? 나 이거 하고 다닐래. 부담도 안 되고 이거 거기다 또 바람 저항도 안 받겠다. 괜찮다. 사고 났을 때 또 뒤로 자빠지면 이게 보호해 줄 것 같은데? 슬림 났을 때? 늙은 자라야? 뺄 때도 쉬워요 이거. 어 이렇게 없었네. 오 좋다. 순간은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괜찮다. 나 이거 하고 다녀야겠다. 나 수납 담배 정도만 넣으면 되지 뭐. 동물농장 뭐 안 본 거 있어? 와 또 이때를 틈타서 또 뒤지게 올리네. 어 입맛 귀엽다. 역시 근데 강아지는 뭔가 좀 이렇게 그 순한 맛이 있어야 돼. 쌍꺼풀 진해갖고 맞지? 아우 귀여워. 야 얘는 약간 그 사막여우 같다. 티벳여우. 아 사막여우래. 티벳여우. 넌 달팽이를 키운다고? 아 이거 얘 반대. 계란후라이도 먹어 얘네들이? 별걸 다 키운다 너네. 아기 달팽이를 낳으면 이렇게 나온다고? 야 얘네 존나 신기하다. 아니 그러면은 얘네들은 뭐 알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을 까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네들이 알을 낳는구나. 와 졸라 신기하다 달팽이. 처음에 개정만해 진짜 개귀여움. 근데 얘네들 너무 나약해. 소금 한 소금이면은 얘네들 죽어. 어. 귀엽네. 그냥 보는 거겠네. 근데 나는 솔직히 뭘 키울 때 주인을 못 알아보는 거는 나는 키우고 싶지 않더라고. 내가 얘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얘를 위해서 먹이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주인의식이 아예 없는 그런 그 강아지. 주인의식은 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애완의식? 어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좀 나는 생각이 좀 달라. 어 진짜 키우는 강아지였구나. 어 이거 염색 너희 어머니가 해버린 거지 맞지? 문희준 강아지네? 그 강아지 특 맞아. 말티즈는 항상 귀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은평구 말티즈 키우키우. 은평구 말티즈. 은평구. 예. 일만은 땅콩이야 이름이? 오, 이쁘게 생겼네. 스피치인가? 아, 이때가 꼬물일 때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 강아지들은. 오, 이거 딱 그거잖아. 휘파람 불렀을 때 이지랄하잖아. 어. 이쁘다. 어. 폼피츠 같아. 폼피츠.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생긴 애들은 약간 그 페니와이즈가 떠올라. 페니와이즈 알아? 영화 그것의 그 페니와이즈? 어우 나 진짜 무섭다. 귀여워. 나는 너네 그 키우는 그 애완동물 중에 제일 귀여웠던 애가 난 걔야. 그 저 뭐냐 그 새. 새 어딨냐? 뭉친가? 와, 얜 시바견 개 이쁘다. 야, 진짜 키울 만한 곳에서 키운다. 얘네들 또 이중모잖아. 단모종에다가 털 뒤지게 많이 빠지거든. 나서 은평구 전집 주소 가동남겨 놨어 형. 근데 은평구 왜요? 누나야? 와. 너무 귀엽다. 키울 줄 아네. 모질도 너무 좋다. 되게 좋은 거 먹이나 보다. 로얄캐닌 먹이니? 어, 모질도 좋고 애들 코도 번질번질하니 이쁘고 잘 키우네. 얘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 얘 영상 좀 찍어서 올려주면 안 되냐? 동물농장에다가? 어, 앵무새래. 갓성은 유나. 이쁘다. 새끼 고릴라 키운다고? 아이 씨발. 고양이는 털이 빠지지 새는 비듬 존나 떨어진다. 맞아. 그리고 똥도 똥 오줌 못 가리잖아. 똥 막 진짜 10분에 한 번씩 단다며. 어우 어떻게 감당하냐 그거를. 키우기 가장 쉬운 난이도는 내가 봤을 때 햄스터가 아닐까 싶어. 특이한 동물 키우는 애들 있으면은 사막여우 키워? 아, 는 말티즈라고. 아잇!
확실히 레브라도 리트리버 애들이 굉장히 순하게 생기고 귀엽게 생겼어. 너구리 키운다고? 아, 포메. 그 고양이 그걸 봐야겠다. 냥냥냥냥냥냥냥냥냥 그거 그거 어떻게 봐? 유튜브에서 봤던 걸로 알고. 아 여기 나오잖아. 형슈가 글라이더 검색해서 봐봐. 대기여워 날아다니는 다람쥐. 아 고양이라고 치면 안 나오네. 1번 아니네. 여기 있다. 냥이라고 쓴대요. 냥이. 냥이? 예. 집사 목소리 따라하는 냥이라고 있어. 여기 이제 북부 노인이 올린. 柳沢さんのお宅のそらちゃんには特技があります。くみこさん。아, 우리 텔레가 나이다. 나 멜로디를 口 ずさむと 왕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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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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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와, 너무 뛰어난 재주다. 저 리듬이랑 이거 어떻게 저런 걸 알지? 너무 신기해, 진짜. 진짜 따라하는 거야. 역시 단또네. 자, 우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자, 오늘 그 뱀도 누가 키운다고? 안 봐. 이제 그만해. 이제 내 절이야. 친칠라까지만 딱 보자. 와, 인마들 너무 귀여워. 포켓몬스터의 피카츄의 그 피카츄가 얘를 그 가지고 이렇게 한 거래. 알아? 포켓몬스터의 그 피카츄가 얘가 모델이래. 친칠라가 모델이래. 너무 귀엽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동물은 내가 봤을 때 두 마리, 두 개야. 레서 팬더 많이 봤을 거고, 쿼카. 쿼카 인마들이 지려. 쿼카래, 쿼카. 얘를 보려고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데 먹이는 줘도 만지면 안 된대. 만지면 불법이래. 졸라 귀엽네. 예. 네. 쥐새끼야. 맞아, 쥐새끼. 2일째 동물농장.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겠네. 댕댕이가 80% 갔군. 많이 동물 별로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겠구나. 그래, 첫 컨텐츠 가자. 자, 오늘 이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게 오늘의 이슈 아니냐고요? 미스테리는 4시에 해야죠. 지금 이제 12시 56분, 이제 방송 킨지 이제 2시간 다 돼갔는데 이제 시작하는 척. 예. 아이고. 그리고 돼지.
아이고 우리 또 카카오톡님께서 감사합니다. 나이다. 나이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할게요. 제가 오늘은 할 거를 정해드릴게요. 오늘 뭘 할 거냐? 오늘은 저거 할 거예요. 네. 오늘 오쇼하고 미스테리하고 게임 방송 할 거예요. 세 개. 예. 게임 방송도 최근에 너무 안 해가지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